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 이곳은 말이지 바로 인천공항이야.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서지. 같이 떠날 파트너가 한 명 있는데 소개해 주도록 할게. 바로 나의 동생 마르코. 어허. 그래서 우리가 떠날 곳은 바로 어디죠? 필리핀 갑니다. 필리핀 마닐라로 떠나. 아 마닐라 출발합시다. 갑시다. 자 이거 탑승수속 뭐냐 저거 뭐라 그러냐 저거를 저거 출국심사. 출국심사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면세점을 구경하려고 했는데 아직 열질 않아가지고 근데 미리 나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지.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인도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받아야 돼. 사실 여기 면세점이 그렇게 싸지만은 않아. 그래가지고 온라인에서 쿠폰 이런 많은 혜택들을 받아서. 그리고 또 오늘 날씨 비가 오는 날씨야? 뭐 어디만 가면 비가 와 나는. 와, 모닝 버거. 오호. 오맨. 잘해. 먹방을 잘해 아주. 인스타 업데이트 안 했다. 무슨. 자 지금은 이제 면세점 온라인으로 주문한 거 찾으러 가야 돼. 지금 인도장으로 거고 사람 엄청 많아. 야, 사람이 많아졌어. 아까 텅 비었는데. 자 지금 인도장 그 한가득이 한가득. 야 어쨌든 쿠폰 사용하고 뭐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사용해서 모두 사면 돼. 좀 사람들 전쟁이다 전쟁. 저기 아는 얘들아 역시 면세하면은 명품이지. 샤넬인데 좀 부담스럽네 샤넬. 좀 약간 부담스러워 샤넬. 나는 이번 컬렉션 중에 프라다를 좀 봐보도록 할게. 부담스러워? 나는 그냥 얘들아 저기 담배나 하나 살게. 좀 부담스럽다. 자 지금 비행기에 탔습니다. 날씨가 아까 비가 내렸는데 굿 플라이. 자 지금 3시간 반 거쳐서 드디어 필리핀. 무슨 공항 이름 아냐? 어제든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역시 흐리고 별로인 것 같네요. 저희가 묵을 곳은 바로 필리핀 최고의 호텔 오카다라는 호텔에 갑니다. 오카다라는 호텔은 자 지금 이제 심사를 빠져나와서 짐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좀 사람 봐. 지금 짐을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나라는 짐이 늦게 나오네요. 네 짐은 나오고 내 짐은 왜 아직 안 나오는 거야? 늦게 넣었잖아요. 뭐야? 내 거 나왔다고. 내 거 나왔다고. 자, 이곳은 어디냐면 오카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쉬면서 차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네. 자 지금 그라비 왔습니다. 우리 오카다 직원이 친절하게 인도하시겠다고. Good morning. Good morning. 기사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지 우리의 인사를 가볍게 씹어주셨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여기 엄청 큰 나라입니다. 필리핀의 거의 뭐 서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찌푸니 타보셨나요? 네 옛날에 한번 타본 것 같아요. 네. 이름이 왜 오카다야? 일본이란 건지? 일본 사람이셨나? 그거 모르겠네. Yeah. 저기 강아지들이 검사래요. 가방 검사를 합니다. 네. 자 이곳은 바로 오카다 호텔에 입장했습니다. 좀 비춰주시죠. 네, 아주 멋진 곳이고 미녀분들도 계시고 네.
중국 부자 형님들도 계시고. 어 지금은 어 체크인 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 밥을 먹기로 했어요. 호텔 안에 저렴하게 페이퍼 런치라고 옛날에 우리나라 있었나? 없어진 걸로 아는데 스테이크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냠냠. 자 여러분 드디어 방키를 받았습니다. 지금 방키 받으려고 아까 전에 11시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19층 우리 19층인데 192 자 오카나 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문막이! 오 문막이 들어요. 예! 아이! 방보십시오 여러분들. 와우. 남자 둘이서 이런 방을 핑크. 와, 대박. 욕실. 와, 세면도구. 오. 여러분. 비가 오면 또 와 이거 봐 대박 여기서 분수증 하는 건가 봐 오카나마니라 미스터 킴 야 대박입니다 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거 함부로 손대면 돈 나가요 편의점에서 사와요 야 이쪽으로 오시면 또 목걸이 뭐 체중계 난리 났습니다 야 아 이런 것도 있네. 야 기가 막히네. 자 어쨌든 어 남자 둘이서 이런 방에서 잔다니. 야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잠을 많이 못 잔 관계로 저는 한 3시간 정도 자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마닐라 첫 번째 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